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망망한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순간에 처한 자신을 발견하면 압도당하고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여러분을 인도할 희망의 빛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을 더 높은 힘과 연결해주는 생명줄이자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는 등대입니다. 기도할 때 혼자서 허공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기도는 당신을 사랑과 위로로 감싸주는 따뜻한 포옹과도 같고 편견없이 들어주고 기댈 어깨를 내어주는 가장 친한 친구와도 같습니다. 기도는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의 말에 관심을 갖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당신의 가장 깊은 희망, 꿈, 두려움, 의심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 어려움을 겪을 때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고 서로에게 지지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인생의 우여곡절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힘이며 우리에게 인도와 위로, 공동체 의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인생의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구명보트와 같아서 파도가 우리를 압도할 때에도 물에 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다음에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기도가 여러분을 위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고 그 생명줄에 손을 뻗어보세요. 그것이 당신을 안전으로 인도하고 잔잔한 바다로 데려다 줄 것을 믿으세요.